네, 오랫동안 방치됐던 광주 북구 문흥동의 지하 보도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 새 단장에 들어갔습니다. 강은희 기자입니다. 광주 북구 문흥동의 지하 보도. 계단 벽면의 세심한 손길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벽면 가득 버섯 모양의 전통 작품이 그려졌고 다른 한쪽에서도 꽃과 나무 등 다양한 그림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지역민들을 위로하며 오랫동안 방치됐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은 예술인 30여 명.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습니다. 예술인들은 지역민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하며 작품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 정성을 기울입니다.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. 그래서 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행복을 이렇게 행복감, 작은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해달라는 어떤 의미, 그런 그 작은 희망을 그림 속에 담아봤습니다. 묵묵히 기운을 내뿜는 그 소나무를 여기에 심어서 시민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운을 받았으면 하고 여기에 소나무를 심게 됐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를 여는 것이 힘들었던 화가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가의 본인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벽화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인 북구의 지하보도 조성 사업. 인적이 드물어 우범 지역으로 알려졌던 장소는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CNB 뉴스 강은입니다.